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전파기지국을 분석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이라고 합니다. 종목 코드는 065530이고요. 현재 시간은 2021년 3월 3일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영상을 리뷰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전파기지국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저의 영상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바뀔 수 있어서 그 부분 통합적으로 양해 말씀 올리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중계망 전문 업체입니다. 지하철과 지상 터널 구간의 공용무선 기지국을 판매하고 운용 시공 유지보수 사업을 영위 중에 있고요. 사업 부분별 매출을 따져보면 아직 4분기 결산 매출은 안 나왔기 때문에 3분기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연결 매출 기준으로 해서 총 매출의 573억 중에 기지국 사용료 매출이 280억, 통신시설 분야 매출이 290억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파기지국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이동통신기지국 공용화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 영역은 기업 간의 경쟁이 발생하면 무분별하게 기지국 중계망을 건설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도시 미관이나 또 자연환경 중복 투자라는 자원 손실이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일찍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국가와의 계약을 맺은 전담 사업자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가와 계약을 맺은 전담 사업자가 전파기지국이라는 것이죠. 네. 따라서 한국의 기지국 공용화 전담 기업은 전파기지국인 것이고, 또 확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전파기지국은 총 360억을 투자해서 사용료 매출 증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적이 있고요. 또 국가와 계약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로 현금 결제를 하는 시기고, 어음도 10% 정도 하는데, 떼일 걱정도 없겠죠. 네, 사업이 취소될 리스크도 적죠. 국가가 추진하는 도시 계획에 참여하는 시기니까요. 다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파기지국. 배당 수익률이 1.14%, 현금 흐름 그만큼 되고 있다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될것 같고, 시가총액은 2,318억, 발행 주식수는 5,286만 주, 유동 주식수는 2,200만 주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내려보시면 매출액 부분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 보여요. 왜냐면 이게 경기 방어주입니다, 사실 이게. 예. 경기를 안 타요. 예, 경제가 나빠지고 좋아지고 사람들이 통신 안 하진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일정하게 나왔고 오히려 늘었어요. 예, 영업이익하고 이제 이 당기 순이익이. 그렇죠? 네. 40 각각 29%, 47%. 매출 같은 경우에 3% 정도 올랐는데 이런 식입니다. 예. 앞으로도 경기세를 안 타고 이제 좀 조그만한 주라서 경기 방어주라고 이제 굳이 카테고리 분류하자면 경기 방어주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자율주행차가 이제 상용화되면은 이제 보행자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넥티드 서비스를 이제 수행하는데 전파기지국이 그 담당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세계 최초로 서울시랑 하는데 잘 되면은 나중에 또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가 보편화될 때 전파기지국이 또 거기서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겠죠. 예. 자, 주가적인 모습은 현재 별로 변동 없습니다. 예, 유의미한 거래 한번 이렇게 툭툭 세 번씩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서 좀 지지를 해주면서 이제 놀아주고 있는 모습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 이제 AP 위성 느낌이 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소스가 전파기지국 소스가 굉장히 좋거든요. 자율주행 보행자 관련 커넥티드랑 이제 그런 민간 기업이랑도 이제 중계망 관련해서 협업을 하니까 소스는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발화가 돼서 좀 이렇게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되면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눈여겨서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전파기지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저희 사이트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이렇게 검색 링크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 링크인데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또 가운데에 노란색으로 이제 빠딱빠딱 하는 라이브 버튼이 보이는데 여기 이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실시간 리딩을 한 그런 기록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좀
무료 추천 종목을 댓글 리딩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3월 2일이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7시 47분부터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을 시작해 주셨고,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무료 추천을 보시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주의사항도 알려주십니다.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일 미국 증시 같은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는 유의미한 지표들도 이렇게 좀 언급을 해드리고 있네요.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자, 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현재 시간 9시 00분 서진 오토 모티브 예, 현재가 2,900원 기준 매수라고 하시고 1차 목표가 2,985원, 뭐또 손절가 2,750원 이런 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댓글로 실시간으로 리딩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무료로 한번 이용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투자 사이트를 방문을 해 주셔서 여기 제가 아까 들어온 방식 확인하셨죠? 그 방식대로 한번 이제 이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뭐 1차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실시간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또, 아, 축하드립니다. 뭐, 수익 축하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 자, 이렇게, 요게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와주셔서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